오늘 시간 예 213페이지입니다. 제 2편 기술 관리 자 진행을 할 텐데요. 기술 관리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고 이제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술 관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표현상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법적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분야와는 좀 다른 부분은 뭐 순찰도 하고 또 기계 설비나 건축물 구조물 이러한 부분들의 그 구조 안전이나 혹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운용하고 운전하고 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비하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그 첫 번째는 이 기능 저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것들에 대한 그 법적인 제도를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이나 진단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점검이나 진단 결과 기능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기능을 회복시켜주자 바꾸어서 보수하거나 수선하자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수와 관련된 법적인 표현을 찾아보니까 하자보수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하자보수 또 수선과 관련된 부분 장기수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 법적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실제 이제 보수하는 방법과 수선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실제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건축물 시설물의 기능 저하 요인 이런 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뭐 결로가 있다, 균열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건축물 시설물 관리.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축물 시설물 안에 있는 건축 설비, 그렇죠? 건축 설비 관리. 이 건축 설비는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급수, 배수, 통기, 뭐 오수 처리, 난방, 급탕, 환기. 뿐만이 아니라 전기, 가스, 소방, 운송 이 많은 건축 설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을 법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자 그리고 주변 환경과 관련된 문제 환경관리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챕터는 이 법적인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말 그대로 이제 FM이라고 하는 시설 관리의 법적 제도죠. 시설 관리적인 측면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한 네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하고 장기선 계획. 그런데 이 하자보수 장기선 계획은 이 자체로 네 문제가 나오지만 뭐 우리 일장 우리 이제 개요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나오는 뭐 입주자 관리라든지 또 우리 이제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회계 관리에서도 장기선 계획이 포함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총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비중은 훨씬 더 높게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거고요. 건축물 시설물 관리와 우선 건축 설비 관리는 이제 우선 실무에서도 배우지만 우리 이제 시설 개론의 그 과목을 인용해 옵니다. 시설 개론의 건축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중복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시설 개념의 건축 설비 부분이 구조, 그죠? 건축 설비 부분이 이렇게 중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과목인 시설 개론 과목을 공부하실 때 아 이거는 1차뿐만이 아니고 2차에서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개론 공부를 하실 때 그러니까 미리 좀 이런 내용을 이거 이제 2차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차를 먼저 하시고 2차를 하니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 그 내용을 먼저 들으시면 물론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때
이거 이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꼭 이제 유념을 하셔서 정리를 합니다. 자, 출제 문항수로 이렇게 보면요. 통상 이제 건축 구조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건축 설비에서 많이 나와요. 뭐 16문제에서 18문제까지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축 설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건축 설비 파트를 진행을 할 때 또 학습 방법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략적인 접근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거죠?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요 이야기는 다시 또 제 3장 공부하실 때 또 전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거 전체적으로 기술 관리가 이런 이제 문항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환경 안전 관리인데요. 예전엔 그래도 환경 안전에서 이제 포지션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쪽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옛날 15문제 전후로 출제될 땐 한두 문제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비중이 합해서 한두 문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비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졌거나 개정됐거나 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 참고적으로 지난번 20회 시험에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뭐 요 안전관리 부분은 조금 체계적인 학습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 총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요 시설 관리와 관련된 그 법적인 제도인 하자 보수와 장기선 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교재 보시면 214페이지 시설 관리 개요되어 있고요. 보시면 처음에는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 점검 보수 진단 수선 기능이 떨어지는데 노후화되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냐. 216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에서 점검해라 보수해라 그죠. 세 번째 217페이지 진단해라. 또 218페이지 보면 수선해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제 법적 제도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점검이라고 할 때는 관리자가 이렇게 이상 부위를 발견하는 것을 점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리자 이외에 전문가, 뭐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누수 부분을 찾아서 방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은 잘못됐어, 비가 새, 이것까지가 아니라 비가 새니까 여기는 이러한 공법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 공법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검과 진단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사후의 행위를 이렇게 단순한 어떠한 그 물품을 교체한다든지 부속을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수의 개념에 넣고요. 좀 장기적이면서 좀 계획적인 이러한 기능 회복 측면에 접근하는 것을 수선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방수공사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공법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 비용도 과다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런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 지금 이제 216, 17페이지를 이제 보셨으면 본격적인 이제 요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가시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기술관리의 첫 번째 장 제1장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는 크게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세 가지 측면 덩어리로 나눠서 훈련을 해요.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하자보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올해 이제 개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학습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엉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자, 우선 첫 번째 접근할 부분은 절차,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절차. 그러니까 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자보수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는 첫 번째 하자가 뭐냐. 이거 공부를 하시면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걸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청구를 할 것이냐. 하자와 관련된 청구권자. 청구권자. 또 누가 이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자와 관련된 이행 의무자. 그리고 이렇게 청구 하자를 청구해서 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데, 그죠? 끝나는데 서로 또 다툼이 있어요, 그죠? 다툼이 있어서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 그러면 서로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하자와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하자와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 그걸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 진단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나아가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자 감정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을 비교해서 정립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이래서 뭐 이렇게 해서 끝났든 뭐 다툼이 있어서 끝났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종료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부분이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 어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도 굉장히 벅차죠. 단순하게 좀 접근해요.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이 샀어요, 그죠? 이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 뭐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저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고요.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하실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자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거나 뭐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는 결국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비한 것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거 내고 시작하라는 거죠. 이게 하자 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 좀 단순해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납부를 하느냐, 뭐 그건 어렵지 않죠. 의무자가 납부를 하겠죠. 언제 납부를 하느냐, 이게 하자 발생 시점, 그럼 언제냐, 만들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누구 명의로 하느냐. 원래는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용하는 자의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에 청구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는 것이 맞는데, 사용검사 시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 표현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제 어떻게 청구하고 또 어떻게 운용을 하고, 뭐 이제 사용이겠죠. 사용을 하고 또 이 하자보수 보증금,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제 사용과 관련된 부분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쓰고 나오면 돌려줘야 되겠죠. 반환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반환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돼서 나왔는데요. 접근하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해오다가 법적인 기관의 조력을 받아서 하자를 심사하고,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또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죠? 구성이 되고 이 분쟁조정과 관련된 기관은 어떻게 되고, 그죠? 또 뭐 회의를 한다면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에는 12회 때 한번 나오고, 그렇게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의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 언제나 우리 이제 주관식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좀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그렇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것하고 틀을 좀 같이 하고 있죠. 우리
국토부에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하자보수가 어렵다, 양이 많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느냐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이 하자보수는 공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이렇게 쭉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양이 많아서 지쳐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로 큰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순서와는 별개로. 그래서 이 하자의 개념이 이제 머리에 잡혀야 돼요. 이렇게 잡히고 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살을 얹힐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막 읽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교재가 법적인 그 법조문 순서나 이런 절차. 그러니까 이 하자의 개념을 알고 접근하시면 좀 쉬운데, 천만 책만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아주 쉽게 누가 무엇을 누가 누구에게 청구를 했을 때 다툼을 했을 때 어떻게 끝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정리된 틀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익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절차 볼 텐데요. 자, 하자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청구권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고쳐주겠죠. 이행 의무자가 고쳐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반응이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 고쳐주는 경우죠. Yes, yes. 그리고 고쳐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났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5번의 종료 절차로 가시면 돼요. 뭐 이게 이제 간단한 경우입니다. 제일 간단한 경우. 근데 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하자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자가 아니다. 하자라 그래서 요구를 청구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자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자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진단. 하자 진단 결과, 그러네, 하자네, 고쳐줘야 되겠네, 아니네,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한번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다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저쪽 3번 항목에 있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가시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봐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 우리는 감정, 더 나아가서 하자 감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 구분할 때 하자 진단은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청구권자 의무자와의 관계고, 이 하자 감정은 표현이 비슷하지만 이건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조력을 받아서 결과물이 나오죠. 뭐 조정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조정서 내용에 내가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수락하는 순간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 그래서 하자다라고 해서 하자다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수락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요. 와, 죽게 막 왔는데 하자 안 고쳐주는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자보수 보증금. 그죠? 자, 이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락이 돼서 이행해서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하지 않아서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되고요. 또 이제 하나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에서는 하자는 무조건 15일 이내 보수 계획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수하지도 않고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계획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떡하느냐? 이것도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절차에
따라서 이제 큰 흐름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렇게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쓰면 뭐 고쳐줄게 이렇게 기획 제출하면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판결이나 혹은 이제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기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한쪽 편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까지 할 동안에 또 그냥 방치하지도 않아요. 그 사업 주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그냥 고쳐줘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민사 소송을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거의 97.8% 이상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잘 하지 않고 그건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이제 시험이고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우리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하자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틀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하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저기에서 이렇게 1번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자라고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하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내력구조부와 관련된 하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종이 이제 각각 있죠. 그래서 이 공종이 있고 하자담보 책임 각각 공종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물어봐요. 정말 잘 물어봐요. 거의 매해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오는 데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시설공사와 관련된 그 공종이 쭉 있는데 그걸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역정리를 해보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5년 이렇게 돼 있고 10년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시설공사에 대한 이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내력별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무조건 10년.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년, 4년, 또 5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다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 바뀌었는데 지난해 바뀐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이게 이제 바뀌다 보면 요게 바뀌다 보면 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두 패턴이 있는데 지난번 20회 시험에서는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1회 시험에서 이쪽을 물어볼 확률이 높고 이쪽은 거의 매해 나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 내용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무조건 알고 가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21페이지에 보시면 하자의 범위 및 담보 책임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에서 222, 223, 224. 그 굉장히 많아요. 그죠? 큰 카테고리로 21개. 세부 공정으로 보면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또 10년짜리예요. 그죠?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뭐 대조상 공사는 몇 년이냐? 거기 보시면 224페이지에 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예, 머리 글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하죠. 2년짜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시작을 해야죠. 이미 수도가 불탔어요. 불타서 이미 수도가 불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그죠? 불타서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지방으로 가요. 지방으로. 3년이 아니고 5년이요. 3년은 굉장히 많아서 이건 다 나머지를 가지고 할 거고요. 어디로 도주를 하냐면 지방으로 가요. 근데 이게 도주한 이유가 불이 타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짓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뭐 철골 이런 거로 줘요. 그럼 불을 불러도 이렇게 부서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탄 곳하고는 대조를 이루죠. 지방, 철철, 대조.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이제 전체, 다시 이제 이 전체 기지가 된 거죠. 기지가 된 거예요. 기지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순도는 미장, 수장, 도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222, 223.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이미 수도가 불타서 지방, 철철, 대조, 뭐 기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미, 그럼 미장 이걸 알아야 돼. 뭐, 이게 뭐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대지조성공사다.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DL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훈련을 하시면 돼요. 10년짜리는 건축법령상 내력구조부 얘기합니다. 내력구조부는 뭐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뭐 내력, 기둥, 지붕, 틀, 뭐 주계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특이한 점은 10년짜리 시설공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년짜리는 시설공사에도 있고 내력구조에도 있다는 거. 그죠? 이걸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것을 출발할 때 이렇게 이제 2년, 3년, 5년 하면 언제부터 2년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용검사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전용 부분이냐 아니면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용은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기산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시험 관련된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머리글자로 정리를 했고요. 이해와 관련된 부분 하나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 10년짜리 내력구조, 기둥, 주계단, 내력벽 이런 것들은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표현상 기둥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죠? 뭐 기둥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지금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이제 필수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 안전 진단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력 구조부 위해 시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 진단, 하자 진단, 하자 감정. 그러니까 요거는 진단끼리 묶이고 요건 하자끼리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용어가 이제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 놓지 않으면 얘하고 얘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물어볼 때 계속 혼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별도로 비교하는 형태로 학습이 돼야 돼요. 요 비교하는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자를 알았으니까 누가 청구하고 누가 고쳐줘야 될 거냐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누가 청구하냐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청구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입주자예요. 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당연히 입주자 의결 기구니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단도 청구를 하죠. 자, 이게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새롭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제 모든 내용에서 이제 요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 청구권자에 새롭게 추가된 그 내용 중에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는 입주자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가 있듯이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도 이제 청구권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거 이제 임차인 대표회 하니까 아 요거 임대주택이네. 그래요, 맞아요. 임대주택인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임대주택 그러면 임대주택법 해서 이제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 임대주택이 두 가지죠. 그렇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을 얘기하는 거냐, 공공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현행법은 지금 막 출발하잖아요. 올해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렵고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에게 가자부수 청구권을 주었다. 요게 이제 올해 개정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청구권자 이 다섯을 일단 알았어요. 그죠?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가 있다. 이번에 추가됐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할 거고요. 그럼 누가 지켜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행 의무자 되겠죠? 이건 집을 지어서 판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 팔았다. 그것도 보수해 줘야 되죠. 그 건축주라 그래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다. 그 행위 시공자도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권자와 이행 의무자 해서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이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제 고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9페이지 보시면 관리법령에는 하자부수하고 하자부수 하자다 뭐 책임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 1번 양가로 1번은 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 사람들이 고쳐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그죠. 그래서 1번 주택법 다음 강목에 따른 이제 사업주체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축주 시공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 얼마만큼을 보증하느냐 그 얘기는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일 우선 이제 언제부터냐 인도일과 사용검사일로 이제 구분해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법적인 부분 전용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예, 법적인 정확한 표현이 이제 전유부분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날부터 기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날이 언젠지를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일에 대해서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려면 사업주체도 알아야 되고 고쳐줘야 되니까 입주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공개를 해야 되고 그 공개업무 관리주체가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 다 모두가 관련이 됩니다.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사업주체가 인도를 해요. 그럼 인도 증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도 증서를 작성을 해서 관리주체를 줘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이거를 인도증서를 공개를 해버려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셋 사이에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리자는 입주자의 그 전유 부분 하자부수 청구에 대해서 대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공개하고 대행 청구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요 세사의 관계에서 이걸 공개함으로써 다 공유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20페이지 나와 있죠. 30일 이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개를 못했다 그러면 노락분 있으면 15일 이내 또 받아서 공개를 하라 이 내용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하자부수 등 해서 그럼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는 이 사람들이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에 221페이지에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4번에 관리단 해놓고 5번 요 그죠? 요 임차인 등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이게 추가됐다.
요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청구를 할 때 올해 개정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가지.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내력구조부 하자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설공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언제부터? 올해부터.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고쳐줘, 안 고쳐요. 그러니까 막 다투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 사용검사를 해줬는데 안 고쳐준다. 어떻게 해라. 시장이 그럼 알아서 하세요. 뭐 절차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시장이 뒤로 살짝 빠지는 분위기가 되고 서로 이제 다툼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사용검사권자가 관여하게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한테 이행해라라고 이렇게 시정명령을 이제 내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야 한다 이건 아니고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한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사업하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일단은 청구권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업주체 압박수단으로는 이행 시정명령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이 하자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개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아까 그죠? 이미 수도가 불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불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불 이런 건 없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옥타석입니다. 옥타서. 예. 내부 석공사, 타일공사 이런 거예요. 그죠? 옥내 가구공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타서라고 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225페이지에 내력구조부의 하자담보 책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이유는 요 안전진단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 안전진단 요 내용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 비교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좀 쉬셨다가 여기 나와 있는 225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